네, 안녕하십니까. MR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규 과장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래된 통신장치 SR링크에서 SCU로 변경하는데 이것을 왜 바꾸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체 이유 및 SCU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링크는 단종된 제품으로 자체 수급이 안 되며 노후화로 인해 각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장치는 RS232 포트로 PC와 통신하고 타사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장치가 요구가 되며 통신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에 속합니다. 현 상태로 타 시스템으로 개보수한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므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통신 장치 SCU로 변경하게 되면 부분적인 개보수가 가능하게 되고 또 모드버스가 지원하게 되면서 타 시스템과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용하시면서 문제점, 단종, 노후화, 연동, 통신 모든 부분이 해결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결선을 SR링크에서 SCU로 변경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SR링크에서 옮겨야 될 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TLC 데이터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AC220 전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TLC 데이터 라인 3핀 커넥터를 SR링크에서 분리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SCU, 이 TLC 라인 쪽에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R링크에서 이 AC220 전원 3핀 커넥터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전원을 내리고 하시는 게좀 안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3핀 커넥터를 SR링크에서 분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SCU 오른쪽 하단에 있는 AC220 부분에 커넥터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CU는 TCP/IP 이더넷 통신이기 때문에 이 랜선을 좌측 위에 있는 TCP/IP 이 구멍에 껴주시면 이 하드웨어 세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소프트웨어에서의 SCU로 변경 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계층 보기 창에서 주의 조명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통해 장치 등록 정보를 열어봅니다. 통신 방식을 RS232에서 이더넷으로 변경하고 상단에 있는 기본 설정의 통신 설정으로 들어가 IP와 포트 번호를 입력한 뒤 연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며 통신 설정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